신성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신성델타테크가 오늘 1.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62평선에 저항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한다, 초전도체를 뭐 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선 내가 수익을 보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물려서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 그걸로 자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신성델타테크는 아직 한 방이 남았고요. 주말을 위해서 찌라시가 막 돌았었어요.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없다 그 내용이 돌았는데, 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신성델타테크는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3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3자 배정은 주가의 호재가 돼요. 뭐 3자 배정이라 그래서 유상증자의 악재로 이 작용을 하는 물량 부담이 없느냐, 그건 아니지만 3자 배정은 기본적으로 그쵸 주식을 싸게 들어가는 대신에 그쵸 주인을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투자자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3자 배정을 진행을 할 때는 뭐 적은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주 배정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주 배정 관련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주말에 남겨둔 영상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혹시라도 주말에 돈 찌라시로 인해서 신성델타테크가 하락 출발을 하면 매수해라. 그렇죠? 혹시 5% 1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수해라. 반등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그렇죠? 일단 증자를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시장의 평가를 믿자. 그게 시장의 평가가 지금 요 가격인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69,600원이다. 왜 지금 이 가격을 못 넘을까? 그게 시장의 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친화적인 매매를 모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만들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한 방 남았고, 그리고 가격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내용 한번 보면 일단 오늘 1.8%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안 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막 갈 듯 말 듯 하면서 안 가는데, 7만 원을 막 넘어가고 10만 원, 20만 원 간다. 요 부분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지금 4만 원 전후에서 가격대를 지키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한 방 점프했을 때 기본적으로 30에서 많으면 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가에 있는 물량까지도 다 손실을 만회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일단 첫 번째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 그쵸?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정확히 얼마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는 있다. 그 계산이 흔히 하는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계산 요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 기술적 관점을 적용시켰을 때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을 저는 일체 배제하고 볼 겁니다. 왜?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초전도체를 믿는 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싶은 생각이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내용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배열을 만들어야 되고요. 왜? 이미 신고가 구간은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가부터 시작해서 6배 정도 상승폭이 나왔고요. 6배 정도 상승폭이 나온 구간에서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건 7만 원 정도에서 빠진 게 시장의 판단이다. 시장의 판단. 그래서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의 판단을 믿는다. 하지만 반등이 나온 것도 시장의 판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쵸? 고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이 상황도 시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믿는다. 하지만 그 구간을 기본적으로 한 가지 기준을 설정하자는 겁니다. 그게 정배열 구간에서 간다. 자, 보세요. 신성델타테크가 지금까지 올라가는 상황을 쭉 보겠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 그리고 상승하기 전에 정배열을 만들고 상승을 하죠. 그렇죠? 역배열 바뀌니까 한 번 더 빠지고요. 그리고 정배열 만드는 구간에서 쭉, 그렇죠? 이렇게 되죠. 정배열 만들고 급등하는 상황. 내가 여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도 여기 같고요. 여기도 여기 같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달, 두 달씩 보유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가가 이런 과정에서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20%씩 빠진단 말이에요. 많이 빠지면, 자, 지금 신성델타테크 고가에서 몇 프로 빠졌습니까? 이렇게 빠졌잖아요. 전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우리가 가격을 철저하게 체크를 하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아직
신성 델타테크에서 돈을 번 게 아니죠.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근데 돈을 번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미 상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그러면 이 구간에서 가격 부담을 받았다는 거고 그런 시장의 판단을 믿었을 때 우리가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급락을 하지 않고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앞으로 더 오를지언정 지금 저가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을 인정했을 때 그쵸? 이것 또한 시장의 판단이다.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정배열을 기다리자는 거고 정배열을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2평선에 대한 고가가 꺾여야 되고 고가 꺾이기 위해서는 그쵸?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한데 횡보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여기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62평 구간에서 등락 구간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기준해서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돼요. 이어가야 됩니다. 자,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할게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내용보다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격 파악이 됐을 때 단기간에 50% 10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신성 델타테크는 그 한 차례의 시세가 끝났고 지금은 새로운 시작점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 달 반을 기준해서 62평을 돌파하는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우리는 저가를 잡을 게 아니라 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노려서 효율 높은 매매를 하자. 이게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을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핵심 사항이고요.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주 안에 수익을 못 내잖아요. 내가 잘못 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건 얼마에 잡아서 얼마에 팔래? 그러기 위해서는 2주 안에 정리가 돼야 되고 2주 안에 수익을 내야 되는 그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사항이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내용의 끝입니다. 그리고 매매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텐데 이 내용까지 포함시키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영상 내용을 최대한 심플하게 가기 위해서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왔고요.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소한의 성의는요.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신성델타테크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 이 내용 딱 받아가셔서 정말 응용하지 마세요. 그대로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신고가에 대한 이 핵심만 딱 추려놓은 거니까 이 내용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요. 그렇죠? 실시간으로 어떻게 잡는지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매를 그렇죠? 지금까지 신성 델타테크 매매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요 내용만 딱딱딱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온 날이 요 날이죠. 11월 13일 그렇죠? 저는 11월 15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요 가격대를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11월 15일 날 그렇죠? 장중 매매 신성 델타테크 2% 수익 구간 진입 5%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9시 36분 11월 15일 9시 36분에 500분과 함께 매매를 한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하락 확인했고요. 오늘 35,000원 지지 확인됐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의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저가를 어떻게 잡습니까? 저가는 못 잡아요. 애초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자. 그래야 내가 정말 아니 이거 나중에 20배 30배 가면 뭐 할 겁니까? 내가 그때 가서 만신창이가 됐고 그 새로운 시작점이 만 원이고 2만 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50%씩 손해를 보고 내가 고가에 잡았으면 70% 80% 손해를 보는 과정에서 다시 거기서 10배를 간다고 한들 올라갈 때 안 팔 자신 있어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가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내가 기다리자. 그리고 지금도 그 과정은 진행 중이고 아직까지 한 방 남았다. 그리고 이 고가를 돌파해서 갈 때는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60% 70%씩 상승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하는 줄 아세요? 다시 매물 소화 과정, 즉 눌림목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존재해요. 질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매물대가 많이 쌓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기준치 하나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에 잡는지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음날 수능날이었는데 11월 16일날 자, 장 시작 전에 매도 주문 넣고 끝내버립니다. 그냥. 그쵸? 어떻게 됐습니까? 1박 2일 동안 25%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 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가에 잡았잖아요. 더 큰 수익이 났겠지만 이건 운이 맞아요. 근데 확인하고 정확히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건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말고는 증명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아직 한 방 남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종목에서도 볼 수 있는데, 자 보세요. 11월 27일 그쵸, 두산테스나 에코프로버티. 두산테스나 오늘 7% 그쵸, 6% 7%대 마감이 됐고요. 에코프로버티리얼즈는 장중 상한가 그리고 25%의 상승을 보였다. 제가 뭐 보여드리고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에코프로버티까지만 보여드리면, 자 오늘 에코프로버티가 25%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 있고요. 그랬을 때 장 시작 전에 매수할 수 있는 스킬을 내가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 추적이 필요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것도 안 된다 싶으면 자 실시간 내용을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짜 매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배우세요. 배우면 됩니다. 입장 방법은요, 제가 딱 천문까지만 받도록 할 겁니다. 무한정 받진 않아요. 단 무료로 진행하지만 무한정 받진 않는다. 그래서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지만 모든 분들이 진짜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가 쫓아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보다 가격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떤 종목이든 이런 구조 자체는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쵸?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괜한 찌라시가 이제 막 도는데 세력이 급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력이 급해진 만큼 시세가 빨리 나오는 구간이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숫자 3 또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면 제가 필요한 내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무엇보다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 가격 이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